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섯 가지 과보라고 하는가? 아나나, 일체 중생이 여섯 가지 의식으로 업보를 짓고 불러들이는 악한 과보는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따라 나오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가지 그 육보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육보냐? 여섯 가지 과보. 지금 지옥에 대한 설명이죠. 지옥을 가게 되는 여섯 가지 그런 과보. 그걸 지금 말합니다. 전번에는 열 가지 10인이 나왔죠. 열 가지 익히는. 육교보라 강의도 하고 그냥 줄여서 육보라 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원인은 열 가지 악습, 열 가지 조치보단 버릇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때 여섯 가지 또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육교보라 하기도 하고 육보라고도 말합니다. 그 전에 저 365페이지에 365페이지 무너심 책으로 끝으로 경문에 한문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나오죠. 이 중생들이 다 자업으로, 자업자득으로, 자업으로 얻은 바로 열 가지 익히는 악습의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여섯 가지 걸키는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 그 말이 육교보라고 거기서 나왔죠. 그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혀로 맛을 보든지 몸으로 느끼든지 육근에 따라서 여섯 가지 과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육보냐? 여섯 가지 과보냐? 아나나, 일체 중생이 육식으로 업을 지어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안위, 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한 육근의 식을 가지고 여섯 가지 식으로 업을 지어서 업을 짓는 것은 여기서는 나쁜 업이죠. 악업을 지어가지고 소초 악보가 종 육근출이니라. 그 불러들인 바 고약한 나쁜 과보가 육근으로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식으로 업을 짓고 또 과보는 육근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나온다는 것은 나쁜 과보가 육근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육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설명입니다. 어떤 것을 악보가 어찌하여 악보가 나쁜 과보가 육근으로부터서 난다고 하느냐. 육근으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그 말이지.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견보가 악과를 초인함이니, 첫째는 견보라는 것은 보는 과보다, 눈으로 안근을 통해서 안식이 과보를 느낄 때, 그게 바로 견보라요. 보는 과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나니, 불러들이는 것이 초인입니다. 술집 앞에 가면서 술 먹자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이면서 같이 술을 먹고 술주정 하듯이, 보는 과보가 나쁜 과보를 불러서 이끌어 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빨아당기듯이, 이 견업이 사귀게 되면, 이 견업이 얽히게 되면, 견보나 견업이나 같은 말이죠. 눈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견보라 하기도 하고 견업이라 하기도 하고, 견보가 얽히게 되면 곧 임종시에 목숨이 마칠 때를 당하여 지옥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먼저 맹화가 시방 세계에 가득함을 보아서 그 지옥에 화탕지옥이나 저런 뜨거운 불이 타는 그런 화렴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맹화가 눈에 보이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보인다 그 말이죠. 시방 세계에 가득함을 보아서 망자의 신식이 죽은 자의 정신이, 정신을 신식이라고 하지요. 날아 떨어져서 연기를 타서 맹화의 그 연기를 타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날아 떨어진다고 해서는 허공으로 날아가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하거든. 그게 날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는 날아간다는 말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거죠. 비공 추락이라, 허공에 날아서 추락하는 그거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나쁜 무간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옥 이름이 무간옥이라요. 무간옥에 들어간다. 무간이란 말은 지옥 중에 가장 중한 지옥을 무간이라고 말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쉴새 없이 간단 없이 고통을 받는다 해서 무간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해서 무간이요. 간단이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간단 없이 그 무간 지옥에 들어가면은 밤낮없이 고통을 당하니까 무간 지옥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 나쁜 악업을 지은 사람이면 가릴 것 없이 가릴 간자로 간택함 없이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악업을 지은 사람은 무간 지옥에 들어간다 해서 무간옥이라고 말한 거요. 들어가서 두 가지 본향을 발명한다. 두 가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것을 보기도 하고 아주 밝은 것을 보기도 하고, 첫째는 밖에 봄이니, 지옥의 현상이 눈에 선하게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나쁜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맹견이. 고은능이 가지가지 악물을 두루 보아서 한량없는 겁을 두려움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험살궂은 저런 나찰이나 옥졸이나 또한 칼날이나 독사나 모두 나쁜 그 맹화나 화탕이나 노탄이나 그런 것들을 검수 도산 같은 거 그런 것을 보는 거지요. 나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공포를 떼게 되고, 두 번째는 이상을 발명한다는 것은
명상과 암상을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둡게 보면이 암견이란 말은 어둡게 본다 말이에요. 캄캄한 것만 보이는 거죠. 절견이 고요히 보지를 못하여 번역이 고요할 적자보다는 어두람자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면이 캄캄해서 크감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절견이란 말은 아면이란 뜻으로 봐야 돼요. 이 아면 캄캄해서 천지분간 못하는 거예요. 아면을 지금 절견이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안 하면 더 겁이 나죠. 캄캄하면은. 그래가지고 절견하여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여. 그러면 더욱더 공포가 더 나지. 차라리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그래서 한량없는 공포를 내느니라. 어떤 사람 중저인들은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싸매고 끄집고 가지요. 그 사람은 참 공포가 더 한량없죠. 어떻게 죽일는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것이 암견이라요. 잘 보이는 것은 냉견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견업으로 나타나는 그 육근 가운데 안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육교보가 육근의 그 안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견의 화가 듣는 것에 타면 등에 확탄과 양동이 되고 듣는 것은 청각이죠. 귀의 청각에 견화가 아까 견업의 불이 듣는 쪽을 태우게 되면 듣는 것은 귀 따위가 다 듣는 거죠. 그러면은 능히 지옥의 건살구진 확탄과 양동이 된다면 확탄지옥, 양동지옥이 된단 말이죠. 확탄이란 말은 그 톱 같은 걸로 막 사람의 몸을 자르고 베고 하는 거죠. 또 탕이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끓는 그 가마솥이요.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확탕이 가마솥에 기름가마솥이죠. 주인들을 삶아 죽이는 거. 양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양자요. 구리가 뜨거운 열을 받아서 구리가 막 녹아서 물되는 그런 것이 사람의 피부나 사람의 몸에 대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지옥을 확탕지옥, 양동지옥. 그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수화금목토 오행으로 배대를 한다면 견은 불에 속하죠. 또 듣는 것은 무는 불에 속하고 냄새 맡는 것은 나무에 속하고 맛을 보는 것은 미각은 금에 속하고 촉각은 아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렇죠. 촉각은 토에 속하고 지각작용, 안의 빛을
진흙할 때 이것도 화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지금 양동이나 확탕이라는 끓는 물로 저붙이라도 녹아서 물이 되니까 견화가 듣는 것은 물에 속하기 때문에 양동 확탄 같은 게 되는 거죠. 숨쉬는 것에 숨쉬는 것을 또 견화가 태우게 되면 견업으로 나타나는 불이라요. 진짜 전기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태양의 불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악업으로 나타나는 불이라요. 능히 붉은 연기와 검은 불꽃이 되고 맛을 또 태우게 되면은 능히 초환과 철미가 되고 초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탄환같이 뜨거운 그 쇠붙이 쇠가 동글동글한 환약과 같이 작은 동글동글한 쇠똥이죠. 철미라고 하선 철이 녹아서 유미죽같이 죽같이 되는 그것을 철미라고 하고 철미가 되고 촉각에 태우면은 능히 열해 노탄이 되고 지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뜨거운 죄와 용광로의 그 숯과 같은 게 되고 침장을 태우면 능히 별똥 별불이 병쇄하여 병쇄란 말은 별똥이 여러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뿌려서 허공계에 선곡하나니라. 허공계에 별똥 같은 게 막 지옥에서 그런 불똥이 막 사방에 튕기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원칙은 소청하면 그 위에 가서 말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좀 빠졌죠. 역시 견화가 그 다음으로 뭐가 있어야 하면 소견하면 능히 열사 열애하고 고자가 빠졌어요. 역시 견화가 소견하면 그 다음에는 소청이라고 나왔었죠? 거기에 빠진 것이 원칙은 거기에 들어가야 맞죠? 그래야 아래우가 맞잖아요. 이와 같이 견화가 견을 태우게 되면 등이 열사 열효가 되고 뜨거운 모래와 뜨거운 지옥에서 받는 고통 지옥의 현상들이요. 뜨거운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청각에 대해서 청을 태우게 되면은 확탄과 양동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별로 좋지 못한 지금 지옥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육교보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문보가 이제 아까는 견보인데 두 번째는 이제 청각의 귀의 말이죠. 과보죠. 듣는 과보가 악과를 초인 가나니 악과를 불러 이끄나니
이 문업이 사기게 되면, 아까는 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견문각지 문업이죠. 곧 인종할 때 먼저 파도가 천지에 몰입함을 보아서 죽은 사람의 정신이 그 강주하여 내려가서 비가 허공에서 밑에 땅바닥으로 내리는 것처럼 흐르는 것을 타서, 물이 흐르는 것을 타가지고 그걸 타고서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물이라고 했죠. 물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나오죠. 관세음보살 이근원 통에도 듣는 것은 물에 속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돌이켜 들음으로 말미암아 물에도 수재를 당하지 않는다고, 물에 빠뜨리지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업을 지켜야 되면은 이 파도 따위 물에 관한 그러한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꿈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꿈꿀 때, 악몽을 꿀때 악몽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이 죽은 사람들의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의 현실이 맹렬한 불이 보이기도 하고 아주 혹독한 물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아예 없애야 좋겠죠. 아니, 물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보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상을 발명하나니, 첫째는 개청이니, 아까 맹견같이 열어서 듣는 거라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개청이죠. 가지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정신이 무란함이요. 정신이 아주 고막이 터질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정신이 아주 못 견디게 안 좋은 거죠. 어지러운 거죠. 어지러울 무자, 어지러울 날자. 정신이 산란하고 듣기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영못 견디죠. 두 번째는 폐청이라. 폐청이라서는 개청과 반대말이죠. 아까 암견같이 듣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고요하여 듣는 바가 닫겨 듣는다. 듣는 것이 닫힌 거죠. 전혀 안 들리는 거지요. 고요하여 듣는 바가 없어서. 유백이, 그 사람의 영혼이 말이죠. 깊을 유자, 어두운 혼백이 침몰하느니라. 지옥의 그 혈화지옥 같은데, 그런데 물바다 같은 그런 지옥 속에 침몰을 한다 말이죠. 이와 같이 문파가 듣는 것에 쏟게 되면은 능히 책도 되고 힐도 되고 다 그와 비슷해요. 아까처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옥졸들이 그 사람을 죄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 그 꾸짖는 겁니다. 죄책을 가하는 거죠. 힐이랑은 막 따지고 묻는 거죠. 견에 쏟으면, 아까는 견이 빠졌다고 쳐다 썼죠. 그와 같이 여기는 나오잖아요. 다 밑에도. 견에 쏟으면 등이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고 큰 울부짖는 소리, 사자 울음소리 같은, 맹수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되고, 그게 되고, 또 악독한 기운이 되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죠. 그야말로 참, 독가스 같은 그런 악독한 기가 되기도 하고, 숨 쉬는 것에 쏟게 되면, 등이 피가 되고, 안개가 되어서, 모든 독충을 뿌려서 뿔쇠자 몸에 두루 가득하고, 요즘에 독가스 같은 거, 무슨 과학 그
독가스죠. 이북에서는 그걸 만들었잖아요. 독충. 또 맛에 쏟으게 되면은, 그러니까 악업 중생들이 사는데 그러한 조치보단 핵무기나 저런 저 화학 그 조치보다는 뭐 요즘 말은 독가스 같은 거 또는 것이 무슨 세균 독소 그 세균전 하는 그와 같이 독충을 뿌려서 독충이 온 몸에 가득하기도 하고 맛에 쏟으면은 능히 고름도 되고 피가 되어서 가지가지 더럽고 더러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촉각에 쏟으면 능히 축도 되고 규가 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제 형체를 따라서 변하는 그런 상태죠. 축은 물이 잠겨 있는 상태죠. 물이 저장된 것이 바로 댐 같은데 불이 저장된 것이 축이 되고 또 규가 되는 것은 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규신도 숨어서 물이 숨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규라고도 해요. 옛날에 한신이는 존나라 군대를 쳐부술 때 작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쳐부수려고 갈 때 물을 막았죠. 물을 막아가지고 한 가마니 같은 것을 많이 수만 개 가마니를 동원해서 상 위에 물을 막아놓고 그 밑에서 이제 싸우다가 도망치면서 그 물에 그 적군한테 물을 그냥 터버리죠. 물을 터버리니까 물이 그냥 홍수같이 내리니까 수만 군대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게 축기 수제는 물을 가두었다가 물을 터놓은 게 축기라요. 축과 규요. 이런 것이 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똥도 되기도 하고 오줌도 되기도 하고 똥오줌이 다 물에 속하니까 더러운 그 요즘에 공장 폐수 같은 거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또 흙탕물 같은 거 시금창 그런 거 요즘에 저 길가에 그 오래오래 된 하수구 것이 이제 드러내고 보면은 악취나는 그러한 그 좋지 못하는 하수도에 악취나는 그런 물과 같은 그런 거죠. 의문에 쏟으면 능히 번개도 되고 번개와 그런 것들은 다 불기운이니까 우박도 되어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심장과 혼백을 쳐부시느니라. 부술쇠자, 부술 꺾을 쳐자. 거기까지는 문보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후보라요. 세 번째는 후각작용, 코로서 냄새를 맡는 거죠. 세 번째는 후보가 악과를 불러들이나니 이 후업이 후업이라고 하는 업자가 다른 책에서는 부업자로 되기도 했어요.
과보라는 보자. 후보나 후업이나 같은 말이죠. 후업이 사귀게 되면 곧 임종할 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업을 지은 사람이 임종할 때 먼저 도끼가 원근의 충색함을 보아서 여러 가지 독소가 그냥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아요. 냄새가 악취 같다는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죽은 자의 정신이 땅으로부터 솟아 들어가서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형상을 발명하나니 첫째는 통문이란 말이에요. 통문이란 것은 코에 냄새가 잘 들리는 것을 통문이라고 하죠. 통하여 들림이니 모든 악기가 여러 가지 그 군습함이 지극하여 마음이 신나는 것,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이 요란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모든 악기란 것은 나쁜 냄새죠. 나쁜 냄새를 받아서 해도 되고 피제 악기 하야 해도 되고 피제 악기가 그렇게 봐도 되고 두 번째는 생문이니 생문이라는 듣는 것이 막히는 거니까 안 들리는 현상이죠. 기운이 꽉 막혀서 통하지를 아니하여 감기가 되게 들면은 냄새도 못 맡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냄새를 맡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땅에서 까물어 지느니라. 땅바닥에 뒹글뒹글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땅에 까물치는 것을 민절이라고 합니다. 민절하느니라. 이와 같이 후 기운이 맞는 기운이 숨쉬는 것에 부딪히면 충동하면 곧 등이 질이 되고 이가 되고 질이라는 것은 막힐 질자요. 막힘이 되고 이라고 하는 것은 통할 이자 통함이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코라고 하는 것은 코는 냄새가 맡아질 때는 통하는 거고 신이자가 통할 이자요. 막히는 것은 코가 냄새를 못 맡을 경우를 지뢰라고 해서 이건 질자는 막힐 질자요. 겨울에 충동을 하면 능이 불도 되고 횃불도 되며 듣는 것에 충동하면 고운 능이 몰익이 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익사하는 그런 몰익이나 몰자나 익자나 같은 건데 글로 서술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몰자보다는 익자가 더 비중이 큰 거죠. 몰자는 약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졌지만 익자는 완전히 나올 수도 없이 깊이 빠지는 것이 익이라요. 어떻게 빠진 것은 몰이고 깊이 빠지면은 이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똑같이 쓰죠. 몰사당했다, 익사당했다 같은 말로 죽는 것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몰사나 익사나 같은 거 아니요? 그럴 경우는 같지만은 이제 경중을 따지면은 익자가 더 중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죠. 아까 펄펄 끓는 쇠붙이가 끓는 양동이 끓는 물량자, 여기서는 바다양자가 물량자예요. 끓는 물입니다. 뜨겁게 끓는 끓는 물을 양동이라 양철이라 합니다. 양이 되고 비가 되고 비등하는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비라고 하지요. 한 시간 만에 온천이 한 번씩 끓어 나오는 데도 있죠. 미국에 가면. 능이 고운 능이 맛에 부딪히면 고운 능이 굶주림도 되고 상쾌함도 되고 여기서는 상쾌할 상자가 아니라 어긋날 상자요. 굶주릴 뇌자고 능이 굶주림이 되고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것 나와서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좋지 못한 불쾌한 거죠. 불쾌한 것이 이 상자요. 촉각에 부딪히면 고온 등이 파탄이 되고, 쪼개지는 것이 파탄이죠. 벌어지는 파탄도 되고, 또한 불에 타서 물커짐도 되고, 큰 대육산이 되어서 백천 눈이 있거든. 몸뚱이가 큰 산땡이 같이 큰 몸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 눈이 100개, 1000개 많은 눈이 있거든. 한량 없이 잡식을 하고, 잡식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그 큰 산과 같은 자기의 몸을 여러 동물들이, 여러 곡졸들이 와서 막 빨아먹는 거예요. 막 집어먹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모두 맹수들이 나와서, 독사 같은 것이 나와서 집어먹는 것이죠. 생각에 부딪히면은 곧 능이 제도되고 장기도 되고, 장기라는 것은 전염병 조치 못한 고약한 병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도시가 될 그런 지역은 첫째 장기가 없어야 돼요. 대도시에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십만이 사는 그 지역에는 장기가 없어야 하거든요. 장기가 있으면 거기서 많이 못 살지요. 어떤 골짜기에 가서는 장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큰 사람이 살다 피해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좋지 못하는 전염병 같은 병장자, 병그 장기가 되기도 하고, 날아가는 모래와 자갈이 되어서 자기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신체를 처부수느니라.